내용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부모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3년 전에 취임하신 이후부터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집요하게 이 문제에 전념하셨다는 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교 현안의 하나로 인식하시고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주셨고, 저도 지난번 6월 달에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모님들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이 흩어지지 않고, 또 생존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 3년 동안 저희 외교부를 포함한 정부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합의 내용의 전체를 좀 찬찬히 잘 들여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후대들 있잖아요. 지키는 거야. 우리 후대들을 일본은 뺏었잖아. 그래도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죽어서 무신이라도 이걸 참가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시 또 일본놈한테 믿어 안 적고 우리 일본놈한테 안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일본놈한테 당했는 거 우리 국민들은 속이 안 아파요. 어? 부산한다면 어쩐다 해서 그때만 말들이 기다리고 이렇게 정부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또 말이지 뭐 지어갖고 말이지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우리 정부에서도요 늦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진작해든가 지금 출산을 하면 될 거 말이야. 그런 말을 충분히 한국에서 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약부부터 이러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얼마나 얇게 하고 우리가 진짜 속상한지 알지 못해요. 이건 인간으로서 진짜 말할 수 없는 말이지. 피해자는 우리인데 정부가 어떻게 함부로 합의를 합니까? 우리는 그거 인정 못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냥 정부끼리 합의를 해서 그걸 우리의 암호적을 우시하십니까? 우린 그거 인정 못하고 우리도 명예회복을 해주시고 이것도 공적 배상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과 받게 해주세요. 공적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린 어느 나라 딸입니까? 우리 다른 나라 딸이 아닙니다. 한국 나라 딸이지. 그러면 합의를 하되 그렇게 합의를 하는가? 오늘 아침에 TV 나오는 거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정말 잘못했어요. 네? 우리 할머니가 지금 맨날 대모를 하고 배상하라고 이렇게 야단을 쳐도 국회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할머니도 몰래 가만히 협의를 해갖고 할머니들을 올리고 결론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먹는다 한 거지. 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분합니까? 우리 정부에서 뭘 합니까? 난 다른 거 요구 없어요. 그래서 공식 차지하고 대상 문제를 꼭난 받아야 되겠지.